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벤시 마흐 모델에 이어서 오늘은 셰터의 리퍼 커스텀 모델 리뷰입니다. 저는 벤시도 벤시지만 특히 이 리퍼 커스텀 모델을 보고 아, 셰터 물 올랐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의 영역이지만 깔끔한 디테일 그리고 미니멀함, 이런 리버스 헤드라던가 되게 기타를 섹시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저는 이거 블랙 모델을 구매하려고 각을 보고 있거든요. 구매 각을. 그러면 이 심플해 보이는 기타가 어떤 특별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저를 꼬셨는지 스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커스텀 모델은 리버스 헤드 쉐입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로고가 들어가는 부분은 사선으로 비스듬히 떨어지면서 단차의 디테일이 있고요. 이 부분이 리퍼만의 디자인 무드를 잘 보여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드는 뒤로 살짝 젖히는 각도를 확보해서 스트링 트리 없이 스트링들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신 헤드는 락킹 머신 헤드가 장착되었습니다. 넥은 웬게넥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모던 기타라면 필수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스테인리스 프렛이 적용되었고 루미네이 사이드 닷으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빛나는 포지션 마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판의 레디우스는 12에서 16 컴파운드 레디우스로 되어 있고요. 스테인리스 프렛은 X 점보 사이즈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디는 카야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 그리고 넥과 바디의 접합부를 보면 셋넥 구조이면서 울트라 액세스가 적용이 되어서 하이프렛 연주 시에도 막힘 없이 끝까지 손을 밀어 넣을 수 있는 편안한 디테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의 포인트는 역시 픽업이죠. 셰터 USA 커스텀샵 산 안드레아스 픽업 세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부는 원볼륨 원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리고 브릿지는 다들 인정하고 좋아하시는 힙샷의 하드테일 브릿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타의 스펙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고 미니멀해 보이는 이 기타가 스펙적으로 엄청 많은 디테일을 품고 있는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 이 기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사운드 샘플 듣고 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샘플 듣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기타의 사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웬게넥과 에보니 지판의 특징은 아무래도 타이트하고 빠른 반응성을 가진 부분을 칭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디를 이루고 있는 마호가니는 중저역대 캐릭터를 담당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더불어 이 산안드레아스 픽업까지 아주 절묘한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맥스펙 요소 덕분에 터치를 했을 때 모던 기타다운 아주 빠른 반응성과 응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픽업과 바디의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 이 픽업은 액티브 픽업이 아닌 패시브 픽업이에요. 트랙터 USA 커스텀샵 산안드레아스 픽업. 얼핏 보기엔 큰 풀피스로 슈퍼락 픽업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산안드레아스라고 하는 패시브 고출력 모던 픽업입니다. 이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역대 양감이 진짜 죽여줍니다. 미들 음역대랑 저역대의 이 양감, 존재감이 정말로 거대하고 킬링 포인트예요. 저희가 앞전에 리뷰했던 벤시 마흐 같은 경우는 액티브와 패시브의 어떤 특장점을 적절히 융합한 듯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는 완전히 패시브 모던 픽업의 특징을 가감없이 담고 있는 픽업입니다. 저역대나 전체적인 배음이 굉장히 풍성하면서 힘있는 미드레인지, 그리고 정말이지 묵직한 저역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안드레아스 픽업이 장착된 기타를 써보면서 아, 이 산안드레아스라는 픽업이 또 쉐프터의 또 하나의 시크릿 웨펀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앞선 기타 벤시 마흐라던가 혹은 요즘 유행하는 모던류의 기타들을 보면 사운드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특히 아티스트를 예를 들면 폴리피아라던가 뭐 천이라던가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게인이 적고 하이 쪽에 캐릭터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정말 예리하고 섬세한 연주를 하다 보니까 저역대의 배음은 그거를 마스킹하는 방해 요소가 되니까요. 근데 얘는 그 조금 더 이전으로 묵직한 리프, 락, 메탈, 그런 공격적인 중저음역대 캐릭터를 원하신다면 이 기타가 정말 적합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쉐프터의 모던 시리즈가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모던 기타의 라인업 중에 한 가닥 하는 애들이 다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들을 시연을 해보면 정말 재밌는 건 그 기타 하나하나마다 서로의 캐릭터를 침범하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퍼 커스텀 모델의 경우에는 웬게넥과 에보니 지판 이런 마호가니 바디의 특징도 있지만 역시 아무래도 이런 디자인적인 깔끔함과 미니멀함, 그러면서 산안드레아스 픽업에서 느낄 수 있는 압도적인 중저역대 캐릭터가 이 리퍼 커스텀 모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스펙이 흠잡을 데가 없어요. 웬게넥, 에보니 지판, 뭐 스테인리스 프렛, 컴파운드 레디우스, 루미네이 사이드다, USA 커스텀샵 픽업, 힙샷, 이게 메이드 인 USA로 바뀌었으면 최소 2배에서 뭐 3배까지 소비자가가 형성이 됐을 텐데 이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모던 기타 중 하나가 또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퍼 커스텀도 있지만 리퍼 7 엘리트라는 모델도 있어요. 그 모델은 7현의 멀티 스케일 스펙인데 저희 쪽에서도 이런 7현이랑 멀티 스케일에 대한 요구와 그리고 입고 문의가 많았던 걸 고려해서 이번에 리퍼 7 엘리트 모델도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되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똑같은 산안드레아스 픽업이고 뭐 탑의 유무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리퍼의 사운드에 공감하시면서 7현 멀티 스케일 찾고 있으셨다면 리퍼 엘리트 7 멀티 스케일 모델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섹터 모던 시리즈를 정말 풍성하게 들어왔고 라인업이 정말 꽉 차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각양각색의 매력이 있으니까 모던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하나씩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정말 이거 블랙 모델 살 거거든요. 제가 왜 이 기타에 빠졌는지 한번 오셔서 시연해보시고 한번 공감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